히파하파 요리 교실, 고소하고 쫄깃한 인절미 만들기. 미리 준비한 반죽 그릇에 쌀가루 믹스 500g을 넣어요. 찬물을 300ml 넣어주고 조리 도구를 이용하여 저어주세요. 어느 정도 분말과 물이 섞이면 조물조물 잘 반죽해주세요. 완성된 떡 반죽을 잘 오므려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세요. 동글동글한 모양의 떡을 콩고물에 골고루 묻히면 인절미 완성! 통영 포장용기에 인절미를 담고 스티커를 붙이면 감사한 분들께 선물할 수 있어요. 고소하고 쫄깃한 인절미 완성!